동성애지만 저한테 잣대 같은 친구예요. 네. 친구인데 2시간 통화했어요. 네. 근데 형 승승장구 절대 나가지 마. 내 말 들어. 형 지금 올해 너무 많은 말을 했어. 원래 형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볼 때 형 정상 아니야. 그리고 내가 본 중에 가장 불안해 형은. 거기 나가서 지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형 얘기를 안 해도 이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 요만큼이라도 꺼내는 순간에 형은 얻을 게 없어. 잃을 것밖에 없어.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? 근데 지금 약속 다 된 건데. 네.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형 나는 형을 20년 넘게 봤는데 형의 진정성이나 인격이 왜곡당하는 게 너무 싫다. 뭐 그렇게 안 좋냐? 악플이 많이 달렸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. 희열아, 그러면 왜곡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게 왜곡이 아니면 나가도 돼?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더라고요.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나눔을 하고 독도를 지킨다고 무조건 나 좋은 사람으로 막 해줬잖아. 네. 어쩌면 내가 볼 땐 그게 왜곡된 것 같아. 어쩌면 지금 누가 욕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나일 거야.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곡이지만 원래 형은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게 봤던 게 왜곡이지 지금 욕먹는 거 오히려 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그랬더니 이제 눈물 났던 게 내가 아는 형은 그렇게 형 자신을 괴롭히다 그렇게 살다 갈 거야. 근데 살긴 살아야 돼. 형 죽지 마. 그런 얘기까지. 희열이가. 네. 정말 제가 그래서 희열이한테 웬만하면 남의 얘기 안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볼게. 네.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. 그 다음날 생각하고 희열이한테 전화했어요. 희열아 안 나갈게. 형 정말 고마워. 내 말 잘 들었어. 종신이 형 나 형 옆에 정말 끝까지 있을 사람인 거 알지? 우리가 형 앞으로 지킬게. 형 아픈 거 있으면 얘기해. 형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동안. 너무 달렸어.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 전화를 했어요. 예의가 아니다. 그래서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.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이 한 7, 8명 막 심지어 막 개콘 PD까지 왔어요. 네네. 친한 PD들 다 와서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. 근데 나중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. 제가 심지어 역대 출연자 중에 작가들이랑 인터뷰 3번 한 사람 없을 거잖아요. 없어요. 없어. 네. 너무 길게 해서 3번이나 만나신 거예요. 네,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한테 그 어떻게 유일한 씨랑 관계는 전화 그 다음에 못했어요. 왜냐면 아직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몰라요? 모르죠. 걔는 아마 방송 보다가 정말 배신감 느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겠네요, 제가 진짜. 전화해서 희열아 다시 나가기로 했어.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형 고마워. 내 말 들어줘서.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게 돼서 희열한테 아직 전화를 못 했어요. 아니 그럼 유열 씨가 방송 보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지금. 희열아 미안하다. 아니, 이게 형이다. 그냥 다음에 소주나 한잔 하자. 그 말 한마디로 깊은 진심이 전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. 뭐 이렇게 길게 얘기 네. 저희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. 이게 형이다 했는데 저쪽에서 네가 형이야? 아니 또 이문세 씨도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, 문세 네. 형은 그냥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찾아왔어요. 네. 선생님 너 일단 SNS를 다 없애라. 형이 볼 때 너무 술 마시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예전에 너 같지 않다. 그래서 형수가 너 이번에 오니까 인터넷 기사를 다 찾아보더라고. 너 걱정 많이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. 자기야, 장훈 씨 여자가 있어야 돼. 맞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여자가 없으면 맨날 이러고 혼자 사니까. 제발 좀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. 어느 날부터 또 문세 형이 여자분을 한 분을 앉혀놨어요. 소개팅이? 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. 네. 진짜 여자를 소개시켜준 거네요, 그 자리는. 그러니까 그 형수 얘기는 여자가 없어서 미친 거다, 얘가. 김장훈 씨가? 네. 네. 그러니까 여자가 있었으면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렇죠. 집에 갔을 때 외롭지도 편이 않고 있는 거죠. 뭐 하고. 네.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. 공황장애 최고의 약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. 그러니까 저 아는 노래하는 네. 후배들도 공황장애 정말 많아요. 제가 정공협 회장이잖아요. 전국 공황장애 가수 협의회 회장에서 정신과 인도만 한 30명 했어요. 잘 모르는 친구도 저기 뭐 정혁 오빠 그러면 공황장애야? 왜냐면 저한테 전화할 일 없잖아요. 뭐 아이돌이야. 장훈이 오빠 공황장애야? 조증이야? 둘 중에 하나 맞아요? 네, 둘 중에